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로의 메가 트렌드, 고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부터 8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9기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방송국에서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어진다거나 또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인 교육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고 한번할 때마다 그래도 100분 이상에 대한 분들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를 해올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또 메가 트렌드 2021을 준비하기 위한 총정리 이벤트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9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께 소개 영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자, 미리 준비하는 2021년과 그리고 추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차트 해석에 대한 바이블, 자, 박스권 돌파라든지 또는 여러 번의 바닥 다지기 패턴, 이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세력에 대한 매집 차트.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홀로서기 3종 세트. 주가 반등 계산기, 자,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뭐 메가 트렌드 2021 관련해가지고 이번 교육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자, 미리 보는 핵심 메가 트렌드 2020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미리 글로벌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는 국내 주식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2020년을 보내왔기 때문에 좀더 승률이 높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자, 마찬가지로 국내에 대한 핵심 키워드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가지 키워드를 잡아드렸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면,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 바이오도 상당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핵심적인 바이오는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더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봤었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시면 주도주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 좀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기술 이전이란 테마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가 항암이란 테마였고, 2019년도에 임상 3상이란 테마가 트렌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라는 테마가 또 강하게 잡혀 있고,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런 섹터 군별로 또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021년도에는 제약 바이오가 어떤 과연 테마로 움직일 것인가, 어떤 트렌드로 움직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내부 자료로서 진행 과제, 그 국가 지원을 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 마찬가지로 국가 지원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상과 2상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완료된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도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12월 달에 수소차 관련해서 테마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수소차가 미코라는 기업이 2018년도 12월 달부터 크게 급등하는 모습, 마찬가지 JNK 히터도 12월 달부터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EM 코리아도 2018년도 12월 달부터 크게 급등을 했고요. 이 자료는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5G에 대한 저희가 투자 트렌드를 잡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달에 잡았던 이 5G에 대한 흐름 자체도 2019년도 1월부터
KMW라는 종목이 700% 올라왔었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에이스테크 또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2019년도 9월달에 폴더블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부르면서 현재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트렌드를 잡고, 특히 2019년도 12월달에 했던 2020년도에 대한 투자 트렌드를 잡아본 시간, 마찬가지로 2020년도 12월 달에 2021년도에 대한 투자 트렌드를 잡아오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안에 있는 이 핵심적인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또 여러분들께, 교육 이벤트로,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미리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좀더 저렴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강에서는 차트에 대한 바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에서 또 상당히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박수권에 대한 돌파라든지 또는 이 차트처럼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을 좀더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은 강하게 상승하는 반면 어떤 종목 크게 하락을 할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수권을 돌파하는 종목군들 어떤 것은 강하게 올라가지만 어떤 종목군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분 방법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강 먼저 말씀드린 홀로석이 3종 세트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자, 일단은 적정주가 계산기라고 해서 영업이익과 또는 당기순이익을 넣었을 때 그에 따른 1분기에 안에 누적 PER 밴드가 얼마냐, 또는 2분기 PER이 얼마냐, 그리고 4분기 또는 결산 PER이 얼마냐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직접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인데요. 파동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서 그에 따른 성립 조건과 그리고 그에 따른 활용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자, 여기에는 이제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교육을 통해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화살표라는 단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차트에 이제 고점 화살표가 뜨도록 만들어드리는 방식인데요. 자, 고가마다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뜨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제가 이제 차트를 설명할 때 이렇게 고가 권역에 검정색 화살표가 뜨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설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사은품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3강, 바로 대물림 차트, 매집 차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 반드시 크게 급등하는 것을 많이들 보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매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매집에 대한 흔적을 알아보고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 매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 앞에서 차트 해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매집 차트에 대한 부분은 3기 했던 작년 12월 달 했던 부분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신에 2021년도에 대한 트렌드는 저희가 그것은 대비로 끝까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꼭 확인을 하시고, 새로운 내용이니까요. 교육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먼저 준비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도 3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종목도 꼭 참고를 하셔서 수업료를 꼭 뽑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요 내용 자체는 한국경제TV 원앱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안에 대한 시장이나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왜 이런 매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기법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함께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커리큘럼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상세 페이지 10월 17일 날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 방송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
자, 혜택은 20만 원 할인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스마트밴드 20만 원 할인 쿠폰과 앞서 봤던 홀로석이 3종 세트에 대한 부분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보기 2주간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은 원앱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전화 020-3490-447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대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도 후회 없는 교육 할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식에 대한 기준이 서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현재 2021년도를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본인만의 정확한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교육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